양평군의 아스콘 업체와 경기도가 진행 중인 소송의 마지막 변론이 지난달 27일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정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부의 기준이 언급됐는데요. 그간 알려진 기준과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승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서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와 벤조피렌이 검출됐던 한 아스콘 업체입니다. 경기도는 해당 업체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렸고 업체는 이에 반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한 마지막 변론이 지난달 27일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시행한 현장 검증의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가 약 16,000나노그램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대기환경보건법 시행 규칙에 오염 배출 기준이 논란이 됐습니다. 20에서 30% 정도가 다 환경법이 강화가 되는 내용인데 유독 그 다환 방향족에 대해서만 5,000배 완화를 한다는 거는 시대에 역행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도저히 한두 배도 아니고 되게 5,000배씩이나 완화를 시킬 수 있나. 두 가지 기준으로 혼란이 온 것은 환경부가 2015년 12월에 고시한 미량 특정 대기 유해물질 기준 농도와 또 지난 5월에 고시한 대기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의 차이 때문입니다. 세제곱미터당 10나노그램과 0.05밀리그램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같은 단위로 환산하면 10나노그램과 5만 나노그램입니다. 특정 기기에 측정할 수 있는 한계치를 나타낸 거고요. 이 배출 허용 기준이라는 그런 물질이 나옴에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배출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10나노그램은 허가 기준을, 0.05밀리그램은 배출 허용 기준이라는 겁니다. 양평의 해당 업체는 지난해 조사에선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가 0.056밀리그램이, 올해 조사에선 0.016밀리그램이 검출됐습니다. 지난해까지의 공장 운영에서는 이미 기준치를 초과했고 저감 설비 설치 이후에는 기준치를 넘기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다음 달 21일 선고될 예정입니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경기도 내 46곳의 아스콘 공장에 대한 대규모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